펜슬리의 프랙티컬 어프로치 관련돼서 이제 온도 관련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딥 하이퍼서믹 서클레어 레스트 이 DHC 과정에서 이 DHC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러한 이 밑에 있는 정보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DHC에 앞서서 이딥 뉴로머스큘라 블록게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이게 바람직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는 거의 뭐 모든 수술에 대부분 요즘 루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레프트와 라이트의 이제 그 차이를 봐서 확인을 해서 딥 하이퍼서믹 서클레어 레스트 동안 이 얼만큼의 감소를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리워밍 과정에서 이 리워밍은 이제 쿨링보다도 리워밍 과정을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리워밍은 이제 서지컬 프로시저가 완료될 때까지의 이제 환자의 코어 템퍼처가 37도씨로 올라와 이제 CPB와 이제 세퍼레이션이 이제 분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제 일찍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뭐 수술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이제 체온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게 그 수술 체온 올리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더 많은 체외순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메인 프로시저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온을 올리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서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의 이제 코어 템퍼처 이 온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바디 사이즈를 고려해서 다시 리워밍을 시작해야 할 때에 퍼퓌니스트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소아와 이제 어덜트로 보통 이제 나눴을 때 이제 소아가 훨씬 체온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이제 다들 뭐 아실 텐데, 어덜트의 경우에도 이 BSA가 차이가 클수록 BSA가 클수록 이제 체온은 더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리워밍의 속도는 이힛 익스체인저의 이제 이 어떤 그 보내주는 물의 온도와 이 블러드 사이에 이 맥시멈 세이프 템퍼처 그라디언트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 맥시멈 세이프 템퍼처 그라디언트는 이제 10도씨 이제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템퍼처를 너무 많이 상승시키지 않도록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 리워밍 여기에서 이제 이 그라디언트가 클수록 이제 마이크로 버블이 생길 위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RBC에서 이제 가스가 용해되어 나온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가세스 엠볼라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레브럴 하이퍼서미아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 이 아트리알 블러드 템퍼처는 이제 37도씨로 이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7도씨가 넘어가지 않도록 10도씨 이하의 이제 체온 10도씨 이하의 그 그라디언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그 이상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환자의 코어 템퍼처는 이제 약 분당 0.3도씨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바소 다일레이터 또는 바소 다일레이터는 이제 혈액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블러드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개선을 하고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높임으로써 리워밍을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돼야지 많은 플로우가 가게 되고, 많은 플로우가 가게 되면서 체온은 이제 더 빨리 상승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펄스타일과 이 컨티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는 이제 펄스타일 플로우가 더 이런 거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서미어와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의 이제 아날라이시스를 말씀드리면, 이 하이퍼서미아는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파셜 프레셔를 이제 감소를 시킵니다. 이 하이퍼서미아가 이제 체온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산소 용해 이제 디소시에이션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시프팅이 되게 되는데, 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 산소와 그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잘 해리가 잘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이 파시아 프레셔를 이제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그 결합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동맥결 가스 측정은 이제 37도에서 수행됨으로 환자의 블러드 템퍼처 값이 이제 필요한 경우 환자의 블러드 템퍼처에 맞춰서 이 템퍼처 커렉티드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이제 페어스탯과 알파스탯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정이 되어야 되고. 감소된 PaCO2는 증가된 이 산소 분류를 투여하는 한 임상적으로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서미아와 이제 그 아트리얼 브로드가스에이지 아날라이시스 관련돼서 그러나 이제 감소된 PaCO2는 이제 온도 보정값을 사용할 때 이제 명백한 레스피토리 이제 알칼로시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항상 37도를 측정을 하지만 실제 보정을 해보면 이제 알칼로시스가 되게 되는 거고 이 폐하를 정상 폐하스탯으로 유지하려면 이 옥시아니토의 CO2에 이제 애드가 그래서 필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소미아가 될수록 이제 CO2 값이 떨어지면서 이그 알칼로시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CO2를 그 페어스탯을 시행을 했을 때는 CO2를 추가를 해야지 이 정상 범위 7.40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소의 해리 정도도 이제 템퍼처 알파스탯에 따라 달라진 점을 근거로 이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의 온도 보정을 피하는 것이 이제 대안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파스탯과 페어스탯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들 이번에 시험도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 나왔고, 최순환 학회에서의 최순환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졌던 문제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지금은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전략에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CO2를 이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하를 이제 7.4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CO2를 추가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복잡한 이제 생화학적 고려 사항은 비온도 보정값을 사용하고 환자의 이 블러드 템퍼처에 관계없이 이제 37도씨에서 측정된 값을 결정함으로써 이제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덜트에서는 이제 알파스탯으로 보통 해주게 되는데 이제 소아에서는 페아스탯을 통해서 이 CO2를 이제 그러니까 체온을 너무 많이 내리는 이제 하이포서미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CO2를 더 첨가를 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26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시버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적절한 마취를 통해서 시버링이라는 근육의 이제 어떤 경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마취를 통해서 이제 시버링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버링이 있다는 거는 그 시버링이 일어나는 동안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가 근육이 이제 계속 수축 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마취를 통해서 이 머슬의 이제 릴렉산트를 또한 이제 시버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릴렉산트를 사용을 해서 완전히 이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